저는 포항 끝자락에 있는 한동대학 사경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뉴스를 들었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까지 사경회 그대로 진행되느냐 계속 확인을 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캠퍼스에 살고 있기 때문에 힌남노가 지나가도 우리는 사경회 한다. 그래서 조금 찜찜했지만 내려갔습니다. 전날 저녁 첫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비바람이 거세든지 그래도 우리는 코피가 터져도 새벽을 깨운다 하는 학교니까 첫날 집회가 잘 마쳤습니다. 교내에 있는 게스트룸에서 머물게 됐지요. 비바람이 정말 거셌습니다. 근데 한참 자다 보니까 비가 천장에서 새갖고 막 콸콸콸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한동대학 참 건축을 잘했더군요. 그게 침대 위에서 떨어졌으면 꼼짝없이 잠을 못 자게 됐는데 화장실 그 전구 설치돼 있는 데서 전구도 떨어져 나갔고 막 물이 콸콸콸 거기 쏟아집니다. 근데 바로 하수구로 떨어지도록 건축을 했더라고요. 참 건축 잘했다. 저게 만약에 침대 위에서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예 화장실 문을 물소리 때문에 화장실 문을 닫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난리가 났더군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들으셨지만 포항 제철이 침수가 됐고요. 포항 남구 쪽에 또 인명피해까지 났고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빨리 차빼라고 하는 안내문 바꿔서 지하에 차빼로 들어갔다가 거의 막 9명인가 죽었잖아요. 그런 사고가 그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고 한 10시쯤 한번 캠퍼스에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그루의 나무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데 버팀목이 있는 나무들은 다잘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버팀목이 있으면 세워지고 버팀목이 없으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어린 나무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버팀목이 있으면 세워지고 버팀목이 없으면 무너진다. 이것은 인생의 원리인 것 같고 영적인 원리인 듯합니다. 그래서 복효근 시인은 이런 버팀목에 대해서 이런 아름다운 시를 남깁니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답니다. 이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산나무는 어린 나무겠죠? 죽은 나무는 지금 죽어서 버팀목으로 누군가를 버티고 있는 나무입니다.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지만 그 버팀목이 머물렀던 그 자리에 나무가 우뚝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진답니다. 저도 코로나가 막 시작될 즈음에 학교 중책을 맡았습니다. 학교 총장직을 맡았는데 코로나로 모든 것이 묶여 있으니 얼마나 학교도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새벽에 절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어려운 때 학교를 이끌어갈까요? 어떻게 교육을 감당해야 될까요? 학교 살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심플했습니다. 내가 버팀목이 되면 된다.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버팀목이 되면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저 자신에게 명령하면서 너는 학교를 세우는 버팀목이다 하고 저 자신을 향해서 막 명령하듯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가 부족하셨던지 한 가지를 더 곁들여 주시더군요. 한국 교회가 어렵다. 성도들이 어렵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울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세워라.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세워라. 보교건 시인은 그의 시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내가 허여이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제 인생 여기 우뚝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져보니 죽은 아버지가 만져지더랍니다. 죽은 아버지도 만져지고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교회 권사님들도 만져지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만져지고 목회할 때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교인들도 만져지더랍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있을 때 세워지고 누군가가 있을 때 견고해지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 것 같습니다. AD 60년경 잘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 박해 때문에 로마 교회는 큰 어려움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 유대의 디아스포라들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우리 바로 북한에서 있었던 솔레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였지요. 그런데 엄청난 박해가 임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장로님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수 집사님들 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교회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이런 어린 교회, 어린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어린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밖에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듣고 싶었던 메시지는 한 달만 참아라. 그러면 고난 끝난다. 두 달만 어떻게 하든지 버텨라. 그러면 이 고난 지나간다. 그 이야기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는데 아들이 지금 이어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게 가서 갇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남편은 그렇게 천국 갔지만 내 아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어디를 살펴보아도 로마서에는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런 편지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들게 합니다. 근데 긴 편지잖아요. 편지를 요약하면 그 긴 편지를 요약하면 세 도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막은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5장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느니라.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며 어떻게 죄악 가운데 멸망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었는지 기술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게 로마서 8장까지 연결되고요. 8장이 딱 지나고 나면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다랗게 15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은 16장에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 처음 들어본 사람, 그 중에 한 두 부류 정도는 우리의 귀에 익숙한 사람들이지만 이름도 처음 들어봤고
성경학자들도 우리 목사님과 같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학자들이 계속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오리진을 갖고 있는지도 정확하지 않은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수많은 인물들의 전시장인 것처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이야기로 하고 로마서가 끝이 납니다. 로마서는 우리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버팀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다 버팀목의 사명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어린 교회를 가슴에 품고 버팀목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 수고와 그 눈물과 그 헌신과 그 눈물 젖은 기도와 그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한 인물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번쩍 들어올려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맺어집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로마 표기에 의하면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아굴라 브리스가 그렇게 돼야 될 텐데 항상 성경의 표현을 보면 부인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딱 여섯 번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세 번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세 번은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근데 표기가 약간씩 다릅니다. 동일한 인물인데 누가는 애칭인 브리스길라라고 이렇게 부인 이름을 설명하고요. 남편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그 서신서에는 항상 로마식 표기인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름을 줄게 사용합니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남편은 장막 제조업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뭐가 있어 보이지만 텐트 만들어서 팔아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고 브리스가는 신약학자 우리 목사님과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브리스가는 로마의 명문가 집안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해줄 뿐이지 집안 내력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목사님과 같은 전문가들이 연구해놓은 결과에 의하면 로마의 명문가 집안의 딸이었답니다. 그러면 교육도 잘 받았겠지요. 예절도 아주 잘 갖춰진 집안에서 자랐겠지요. 그런 사람이랍니다. 명문가의 집이기 때문에 브리스가를 먼저 앞세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고 명문가 출신이어서 아니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자주 이렇게 성경에 거명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성경에다 기록했을 리가 없습니다. 수많은 인물 현시장과 같이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수많은 어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 재직들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한 가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무너져가는 어린 교회의 버팀목이었느니라. 성도들의 버팀목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때 어쩌면 이들은 로마에 거주하면서 어린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자기 집을 교회당으로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반듯한 이런 멋있는 예배당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었잖아요. 밖에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우리 집이 큰 집이면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우스 처치였죠.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 집을 아예 교회로 내놓았답니다. 무슨 이야기죠? 밖에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비밀리에 모이고 찬송가도 어쩌면 소리내서 부르지도 못하고 입만 떨썩거리면서 그렇게 찬송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발각되면 들이닥치면 이쪽 문으로 도망가고 저쪽 문으로 도망가는데 그 집 가족들은 다 붙잡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그들의 섬김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해서 들려줍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걸었던 사람들, 사역자인 바울뿐만 아니라 그 집에 모이고 있는 교회와 이방인 신자들까지 신세를 지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귀하게 섬겼던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위기 가운데 서 있었으나 오히려 그 교회는 그렇게 끝나고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더 죽어가면서도 견고하게 서서 칼과 활을 그들에게 휘두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복음화시켰고, 로마 전역 당시 세계 최고의 판도를 자랑하던 로마 지역의 복음을 전해서 결국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가고 240년이 지나가면서는 안전히 그 온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일 정도로 그 교회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버팀목의 이야기입니다. 버팀목들이 있었기에 교회는 무너져 내릴 위기 가운데서도 세워졌다. 로마 교회가 그렇듯이 오늘 한국 교회도 깊은 영적인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녁까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서울에도 이제 불광동에 은강교회 한 교회 있고, 웬만한 교회는 편리하게 오후 예배를 없애거나 아니 아예 없애거나 오후 예배를 드리거나, 거기에 하늘 가까운 곳에 앉아서 우리 청년들인지 중고등학생들인지 저렇게 2층에 앉아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 이쁜 아이들이 저녁에까지 교회 오는, 저 아이들은 홍대 앞에 가 있어야 되고 신촌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점점 문화가 발달하고 부유한 도시에서 교회도 함께 그 문화에 젖어들면서 점점 약화되고 신앙의 열정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첫사랑을 상실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할 줄을 알고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죽으러 가는 줄 다 알고 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서 가고 있다. 왜 나를 울어서 나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로마서 20장 21장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루 저녁 집회라도 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싶은데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또 죄수의 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에베소 교회 재직들을 다 오게 했답니다. 물론 다는 못 왔겠죠. 대표자들이 왔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유언과 같은 공고를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을 자신을 위해서나 양떼인 회중을 위해서나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셔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위해 죽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내가 떠나자마자 흉악한 이리들이 나타나서 이 양떼를, 이 양들을 맹렬히 공격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무리 중에서 나온 자들이 제자들을 유혹하여 예수 대신에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늘 깨어 경계하십시오. 지난 3년 동안 내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쏟았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을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고 이 거룩한 형제들의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다릴게 읽음.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의 말씀 요약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교회가 어렵다. 너희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버팀목이 되어라. 갈수록 복음 사역이 어렵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영적인 것에 대한 갈구가 없다. 복음 사역이 어렵다. 너희들이 버팀목이 되어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영광스럽게 버팀목들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의 모집이 모아진 집합입니다. 바로 교회의 중심적인 일꾼으로 부름받은 재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주 전 저는 안양의 한 교회에서 말씀 집회를 사흘 동안 인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앞두고 장로님 한 분이 좀 좋은 식당에서 강사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고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예, 저는 전남 해남입니다. 땅끝 마을입니다. 그리고 뭐 고향 이야기가 제 고향 이야기가 나오다가 저도 이제 장로님 고향은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조금 저는 복잡합니다. 태어난 것은 부산에서 태어났고 자라기는 서울에서 자랐고 지금은 온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안양에서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고향, 새 곳이 자기 고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 이야기가 끝난가 했더니 저보다 저희 부친은 더 복잡하고 저희 할아버지는 더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고향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부친은 태어난 것은 부산이었고 부친은 평북 정주에서 태어났고 항해도 해주에서 자랐고 그리고 한국 전쟁 전까지는 개성에서 자랐고 그 이후에는 부산에서 자라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고향은 더 복잡합니다. 할아버지 고향은 평남 순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이다 보니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양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가족들이 다 이북에 계셨군요. 아닙니다. 가족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왔고 할아버지만 혼자 남아서 그곳에서 순교를 공산주의자들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는데요? 임자, 기자, 주자, 임기주 목사님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학교 졸업생이었습니다. 27회 졸업생. 우리는 기수를 다 따져서 이야기하거든요. 1907년에 1기 졸업생이 나왔고 그 이후부터 계속 하는데 이분은 27기 졸업생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19기 졸업생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그 당시에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우리 목사님의 모교죠. 숭실전문학교를 나왔다고 한다면 인테리 중에 인테리, 우리나라의 1%도 안 되는 인테리였던 분이었죠. 숭실중학을 졸업하고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저 전남 순천의 매산학교, 선교사들의 요청으로 매산학교의 교사로 6년을 지냈답니다. 그리고 교사를 하다가 이제 영혼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서 저희 학교의 전신이었던 평양 조선장로회 신학교, 흔히 평양신학교, 평양신학교 이야기하는데 정식 명칭은 조선장로회 신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졸업을 하신 것입니다. 평북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정주 오산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7년을 섬기셨습니다. 1938년 신사참배 돌풍이 한국교회도 뭐라 불어왔잖아요. 그래서 신사참배 반대 앞장서시다가 결국 일본 제국주의 경찰들에게 체포되어서 긴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긴 옥고를 치르다 보니까 교회는 자동 퇴직일 될 수밖에 없었고 나오신 다음에는
제령 서북교회로 목회직을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1944년에 다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옥중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7.59의 신사참배 문제로 자진 폐교를 결정했던 신학교가 다시 문을 열게 되자 모교에서, 그러니까 저희 학교 교수를 지내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공산주의가 북한 전역을 점령하면서 압제가 점점 가세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은밀하게 짐을 꾸리라고 하더니 다섯 자녀들하고, 그러니까 아내하고 7명이 은밀하게 한밤중에 이동하고 이동했고 개성까지 성공적으로 내려왔답니다. 여보, 애들 잘 돌보고 있어요. 내가 상황이 좋으면 데리러 올게. 그렇게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개성에다가 아내 사모님과 다섯 자녀들을 남겨두고 북쪽으로 혼자 올라가셨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전쟁 전에는 개성은 우리 남한 땅이었지요. 거기까지 피신을 시켜놓고 북한에 있으면 아무래도 아이들 가족들에게 해가 끼칠 것 같아서 혼자 혈혈단신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셨는데, 월남을 못간 교인들이 있고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새벽제단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1947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947년 5월 어느 주일날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그대로 연행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한국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죠. 버팀목들입니다. 가족들 살리려고 그렇게 했으면 안 올라가면 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나는 교회 버팀목이어서 다시 올라가신 그런 목사님이 계셔서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버팀목이 있어서 주님의 교회는 우뚝 세워진 것이지요. 그래서 평양에서부터 현재 광장동 강나루까지, 제가 섬기고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지난 123년 동안 모토는 주의 종들을 세우는 일, 교회의 버팀목이 될 사람들, 성도들의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신학교육의 모토로 정하고 지금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은강교회가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목사님으로부터, 저번에 11월에 왔을 때는 저는 전혀 모르고 말씀 전하고 갔는데 다른 모임에서 목사님 만나서 은강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또 교회의 큰 기도 제목인 문제점들을 듣고 저도 작지만은 저의 작은 기도의 손을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학교에 큰 후원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1월 중순 일정이 유난히 바빴던 한 주간에 저는 어느 교회 추수감사절 특새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바로 학교로 달려와서 거의 저녁까지 그 주간에 일정들이 가득해서 하루 종일 학교에서 업무를 보았던 피곤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마음마저 무겁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전날 저녁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뒤척이다가 아마 한두 시간 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달려가는데 잠은 못 잤지요. 몸은 피곤하죠. 그리고 또 오늘도 일정이 가득하죠. 그래서 정말 혼자 운전해 가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야 돼? 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서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조금 억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시는 다 잠들어 있고, 물론 새벽 기도 가는 차들일 거예요. 몇대 차들 이 내부 순환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몇 대들 차가 있었지만 한산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운전을 해가고 있는데 눈에 들어오는 것, 동녘 하늘에 밝게 떠 있는 새벽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요. 제가 새벽 4시에 깨어서 교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나와 함께 깨어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그렇게 눈물겹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어느 시인이 새벽별에 대해서 쓴 시를 돌아와서 제일 먼저 그 시부터 찾아서 읽었습니다. 새벽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나니 창살 넘어 겨울나무 가지 사이에 이마를 탁 치며 웃는 환한 별 하나. 오, 새벽별이네.
어둠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온다고 가장 먼저 떠올라 새벽별 아니네. 무별들이 지쳐 돌아간 뒤에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별, 끝까지 돌아가지 않는 별이 새벽별이네. 새벽별은 가장 먼저 뜨는 찬란한 별이 아니네. 가장 나중까지 어둠 속에 남아있는 바보 같은 별. 그래서 진정으로 앞서가는 희망의 별이라네. 지금 모든 별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사라지고 돌아가는 때, 우리 희망의 새벽별은 기다림에 울다 지쳐 잠든 이들이 쉬었다. 새벽길을 나설 때까지 시대의 밤하늘을 성성하게 지키다. 새벽 붉은 해덩이에 손 건네주고 소리 없이 사라지나니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 오 새벽별이네. 여러분은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저는 왜 이렇게 감동이 되든지요. 오늘 설교 제목도 제가 제 것이 아니라 시인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 오 새벽별이네. 오늘 여러분 거의 어쩌면 새벽부터 우리 장로님들 재직들은 하루 종일 교회를 보시고 오후에 또 우리 재직 교육까지 있으셨다면서요.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제일 일찍부터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는 바보 같은 별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들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진답니다. 올 한해 교회 여러 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난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저기에 새벽별들이 우뚝우뚝 같이 손잡고 일어설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되게 될줄 믿습니다. 설교가 거의 다 끝났는데요. 저는 고향에 지금은 부모님이 다 떠나셔서 고향 갈 일이 이제 없어졌습니다만은 고향에 가게 되면 새벽에 어머니를 차에 모시고 새벽 기도회를 어머니 모시고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노년에 관절염이 도지셔서 10분이면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고향 교회를 다리가 아프니까 가다가 쉬고 하다리면 50분에서 1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겨울에 얼마나 날씨가 바람이 차갑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은 집에도 계세요. 아픈 다리 싸매들고 새벽부터 이 고생 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그냥 기도하세요. 근데 10번 말씀드리면 10번 나오는 대답이, 100번 말씀드리면 100번 나오는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목사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데, 애미가 기도 안 하는데 누가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 100번 말씀드리면 100번 나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여기 세워진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아픈 다리 싸매들고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기도.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새벽별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우리 축복 한번 볼까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 새벽별이네. 짜래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새벽에 저도 달려가면서 바로 억울한 생각 대신에 찬송이 하루 종일 제 입술에서 맴돌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제가 그렇게 충만해지니까 그날 설교가 제일 은혜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제가 충만해지면 됩니다. 제 가슴이 따뜻해지면 됩니다.
저번 코로나로 묶여 있을 때 우리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연구실에 제자들 제자 목사님들이 막 전화가 왔고요. 들어보면 우리는 농촌이어서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송출을 해도 할머니 권사님들이 이게 핸드폰도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들을 위로하려고 SNS에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뭐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옛날에 뭐 1년 전 오늘 글뭐 3년 전 오늘 글 해주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지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올렸던 그 글이 그러니까 아마 그 글이 아마 1월 달 성탄절 막 지나고 썼던 글 같아요. 조금 부끄럽지만 제자 목사님들을 격려하기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뱃속에 붕어 새끼 두 마리 요동을 칠때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먼저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맨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며 닫아 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아직 온기가 식지 않는 종이봉투에 붕어가 다섯 마리. 내 16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이것은 제가 쓴 글이 아니라 보교근 시인의 시의 내용입니다. 오랜 과거의 기억을 이제부터는 이제 제 글입니다. 오랜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눈물샘을 자극하는데 보교근 시인은 선수입니다. 이런 시를 쓰고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이라고 붙입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터벅터벅 집으로 향하는데 붕어 새끼 두어 마리가 요동치더랍니다. 그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을 어쩜 이렇게도 실감나게 풀어놓았을까요? 시인이 회상하는 16 무렵 저도 부모 떠나 도시에서 자취하며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고향에 내려가 가져온 김치가 주반찬이었습니다. 반찬으로 먹고 찌개 끓여 먹고 거기에다가 소금넣은 친구들, 교회 후배들, 자취방에 찾아와 라면 후 불며 맛있다고 휘젓고 가면 생명 같은 김치는 다 떨어집니다. 시험 기간 고향집 다녀올 시간이 없으면 아침엔 간장에 밥 비벼 먹고 점심은 맨밥 도시락 들고 가서 친구들 눈치 받으면서 반찬 한 입씩 얻어 점심 때우고 저녁엔 남은 김치 국물에 밥 비벼 먹고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하늘이 핑 돌더니 눈 떠보니 병원 영양실조라고 했습니다. 소식 듣고도 직접 일 때문에 직접 달려오지 못하신 어머니가 누이손에 바리바리 싸보내 주신 음식 눈물 섞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 붕어 새끼 두 마리 요동친다는 시어가 이래도 가슴 뭉클해지는 이유입니다. 학교 끝난 후 쓸쓸히 집으로 향하는데 어둠은 한기와 함께 밀려오고 교문에서 기다리던 친구, 배고픈 친구의 자존심 지켜주려고 가방이 열렸다며 몰래 붕어빵 몇개 슬쩍 넣어주었답니다. 터벅터벅 걸어 집으로 향하는데 붕어빵 냄새가 왜 나를 따라올까 생각했답니다. 학교에서 받아온 우유 꺼내려고 가방을 여는 순간 거기 미소 짓는 붕어빵 돌이켜보니 눈물 섞어 먹었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 식사였답니다. 모든 것이 묶여 있는 때 하늘 보좌 버리고 오신 분에게서 오늘 나를 따라오는 붕어빵 냄새를 맡습니다. 오늘 힘들게 걸어가는 나를 계속 따라오는 붕어빵 냄새, 썰렁한 내 방에까지 따라오는 그 냄새, 우리를 끝없이 따라오는 그 사랑의 향내를 다시 맡습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도 하늘 사랑이 우리를 가득 덮고 있습니다. 차가운 들판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재직들이 각자에서 이런 따뜻한 마음, 잊어버리시더라도 붕어빵, 나는 붕어빵 집사다, 나는 붕어빵 권사다, 붕어빵 장로다. 이 마음으로 교회 각처를 돌보실 때올한해 온기 따뜻한 교회로 힘든 문제는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고 나중에 간증거리가 될 믿음의 고백들로 바뀌게 될줄 믿습니다. 눈물 나게 아름다운 그대 오 새벽별이네. 이것이 먼 훗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의 칭찬이었으면 좋겠고 힘들게 힘들게 교회를 지키게 해서 애쓰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 모두에게 격려가 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받은 사랑 감사 감격하며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가슴에 품고 올해도 더 잘 섬기겠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무겁다고 힘들다고 내려놓지 않고 가장 일찍 가장 나중까지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주의 사역을 지키는 새벽별 되겠습니다. 버팀목 되겠습니다. 사랑의 가슴으로 누군가에게 가장 따뜻한 저녁을 대접하는 선물해주는 그런 재직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 잘 아시지요? 성령님께서 늘 순간순간 권면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 고마웠다. 고마웠다. 그날까지 우리 잘 달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